지금 직장은 둘째고 뭐 가족 이거 지금 집안일 때문에 머리 아프세요? 네. 남편이? 네. 남편이 속썩이네. 네. 뭐 걸리신 거예요, 남편이? 뭐 항상 문제가 계속 쭉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인내심 한계도 오고 사실 제가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한 번에 딱 고쳐지지 않는 문제 같아서 좀 많이 힘들어요. 남편이 인기가 많아. 네. 주변에서 쉼없이 불러대는데 바빠요, 바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뭐 기준님이 암만 잘해준들 양해 안 차는 거지. 밖에서 너무 재밌는데. 맞아요. 응? 지금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? 못 살? 서류를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일단 너무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내놓고 이제 애들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뭐 기다려서 기다리고 서류를 받아서 제출만 하면 끝나는데 저는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내 결정이 맞는 건가 걱정도 되고 근데 또 남편과 저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힘들어요. 머리도 근데 기준님 인생 살아야지 이분이 이렇게 고쳐질까 이게?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는데 또 참을 거야?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 같아서 어떻게 잘 이거 마지막 기회 아닌데 구슬려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. 기준이 마스크 잠깐만 내려보실래요? 네. 올해 이별 수 있긴 있다. 응? 네. 근데 이게 인연이라는 게 내가 만들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잖아. 응?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? 힘들어요. 응? 네. 집에서 맨날 이불 둘러쓰고 우나 봐. 네, 많이 울어요. 근데 지금 대주님이 그 마음을 몰라주시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져서 제 힘듦을 좀 이해는 해주는데도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제 막 문제가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노력해도 뭔가 잘 안 되나 봐요. 그렇지. 안 되지. 네. 왜 그러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11년 살았는데 그 사람 마음속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힘들어요. 그리고 기준님 자체가 한 가정을 네. 이루면서 쭉 살 거는 아닌 것 같은데. 응? 그래 보여요. 일단은 서류 정리를 하셨다니까 그건 네. 조금 더 고려를 해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 올해 이별수를 좀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아. 응? 올해 좀 그래. 그 서류를 내는 게 나을까요? 마지막 이제 구청에 갖다 내면 끝나는 건데 그 내면 좀 나을까요? 정리를 하는 게 그럼 정리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살 거야? 힘들어요. 마음 아프면서?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 지금 이거 메여가지고 머릿속에 온통 지금 이 생각밖에 없는데? 맞아요. 응? 남편... 지금 뭐를 해볼까도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네, 맞아요. 직장을 네. 내가 일을 하면 이걸 좀 잊어버릴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. 맞아요.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보든가 일을 해보든가 그래야겠어요. 응? 이분이 한 2, 3년 정도는 더 놀아야 돼. 놀아야 집에 들어와. 왜 그러는지도 궁금하고요. 역말사 껴서 그렇지 뭐.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지금 뭐 어떤 걸 시작하려고 하는데? 공인중개사 일을 하려고 해요. 공인중개사? 네. 자격증 갖고 있는 거 있어요? 네.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. 지주님 말년 보기 좋아가지고 네. 지금부터 조금씩 해놓으면 좋긴 하겠어.
남편 좀 이거 지금 서류 정리는 했지만 네. 올해 잘 넘겨야 돼요. 안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어. 차라리 일에 좀 매진을 해봐. 네. 응? 헤어질 거 아니면. 그래서 구직 활동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봐야겠네요. 차라리 그 거기에 조금 마음을 쏟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. 맞아요. 마음에 병 생길 것 같아. 맞아요. 제가 막 정신과 약을 먹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고 겉으로는 되게 멀쩡한 척 하는데 뒤집어 보면 또 막 일을 저질러 놓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사고를 쳤거나 그럴 때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. 그러니까 일 벌려놓고 뒷수습은 지금 기준님이 다 하고 내려야 되거든. 그러니까 막 그쯤 되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 사람이 저질러 놓는 데에서 그 안 좋은 막 기운이 제가 느껴지는 건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요. 힘들어요. 힘들어. 이요. 근데 원래 이런 걸 알고 있잖아. 안 고쳐지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 조금 내려놓고 그냥 일에 조금 더 매진을 하는 게 또 좀 나을 것 같아. 정신적으로도. 응? 맨날 집에서 혼자 이불 둘러쓰고 그러면 어떡해. 응? 그 자존심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거 얘기도 못 해. 마음 터놓고 이런 거 얘기할 사람도 없잖아. 근데 얘기는 하는데 친한 언니나 뭐 이제 얘기하는데 100% 다 얘기는 사실 그치 못해. 그냥 살짝 그냥 위로받고 싶을 때 잠깐 살짝만 비추는 거지 이런 얘기를 속속들이 다 못한단 말이야. 어쨌든 네. 남편 흉이기도 하고 너무 남편이 하고 다니는 근데 뭐 잘못들이 남한테 얘기하기에는 많이 부끄러운 일들이어서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. 남한테 지는 것도 안 되고 그러고 사는데 남편이 이렇게 속 썩이니 혼자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. 머리가 아파요. 그래도 올해 운은 좋아요. 뭐 하시면 잘 되긴 하거든. 그러니까 좀 시작해가지고 일 쪽으로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남편 좀 일 벌리고 이 남편이 그래도 일을 벌린다고 해서 그렇게 올해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거든. 그러니까 조금 마음 여유롭게 가지시고 조금 내려놓고 본인 일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좀 또 그리고 몸이 남편 때문에 그런지 몸도 많이 좀 뭐 이렇게 아프고 피곤하고 막 머리도 많이 아픈데 괜찮은 건지 제가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지. 맞아요. 크게 뭐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어느 부분이 일정 딱 뭐가 뭐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스트레스에 스트레스.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러다가 죽을 건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. 감정 기복이 지금 엄청 심해졌거든. 맞아요. 몸은 그닥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마음만 좀 비우면은 괜찮은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더 이상 더 이상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? 다른 게 뭐? 지금 팩트는 딱 이건 이거 두 개 딱 가지고 오셨잖아 여기 올 때 일 남편 일하고 남편 맞아요. 들어올 때 딱 이미 뭐 일 딱 생각하고 들어오셨잖아. 맞아요. 팩트로 딱 그것만. 알겠습니다. 네.